안녕하세요. 오늘은 제가 해마다 마늘을 보관하는데 1년 내내 두어도 썩지 않는 보관법을 여러분들께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이거는 정말 제가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 해마다 제가 하니까. 근데 이렇게 마르지 않는 풋마늘도, 풋마늘이라고 해야 되나? 마늘 장아찌 담고 이런 마늘이잖아요. 근데도 이거를 보관해도 1년 내내 둬도 썩지가 않아요. 어떻게 하냐면은 이렇게 좋은 거를 이렇게 골라서 이렇게 이거는 이제 1년 내내 보관하려고 제가 추린 거고 이거는 자잘한 걸만 골라서 이제 당분간 먹으려고 이렇게 분류를 했어요. 여러분들 마늘 좋은 거다 아시죠? 마늘은 꾸준히 먹으면 고혈압, 당뇨, 항암 효과에 아주 좋고 면역력에도 좋고 콜레스테롤도 감소한다고 하니 이보다 좋은 식품이 어디 있겠어요? 요즘 치매로 걱정되는데 치매도 아주 좋다네요. 그리고 하루에 마늘을 4알 정도 꾸준히 드시면 다양한 질병을 예방할 수 있다고 합니다. 뭐 심장질환, 뇌졸중, 심장마비, 고혈압 등을 발생하는데 발생하지 않도록 예방을 하는 데 도움이 된다고 하니 정말 좋은 식품인 것 같아요. 마늘은 해독작용도 아주 좋다고 하고 감기, 이누통, 목이 아팠을 때도 이게 드시면 증상을 완화하는 데 도움이 된다고 합니다. 우리 몸에 아주 이로운 마늘 여러분들도 많이 드시고 건강하시길 바랍니다. 지금부터 제가 마늘을 어떻게 보관해야지 1년 내내 썩지 않고 드실 수 있나 비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저는 유리 그릇도 좋겠지만 유리통도 좋겠지만 저는 이 플라스틱을 갖고 해마다 쓰고 있어요. 여기다 까떡 해놓으면 거의 1년 가까이 먹게 되더라고요. 준비물은 이 키친타올이나 이거 일회용 행주예요. 일회용 행주. 제가 써보니까 이게 조금 도톰해야 좋더라고요. 이게 오래 보관하다 보면은 이게 축축해요. 습기가 차가지고. 그러니까는 1년 내내 보관하려면은 중간에 한 4, 5개월 정도에 한번 이거를 갈아주는 게 좋겠더라고요. 나중에 먹다 보면 아주 이게 축축해져요. 습기가 차서. 이제 제가 이제 하는 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이게 먼저 행주를, 일회용 행주나 키친타올을 깔아줘요. 이걸 조금 두세 겹, 한 세네 겹 이렇게 까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마늘을 한켜 이렇게 하세요. 그 다음에 다시 이 일회용 행주를 이렇게 또 깔고 또한켜 이렇게 물기가 안 말랐어도 하나도 썩지 않아요. 이거는 제가 계속해서 먹었기 때문에 여러분들께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 그 대신에 마늘은 상하지 않은 걸 넣어야 돼요. 이 풋마늘 보면은 햇마늘 보면은 여기가 이렇게 상처가 까 보면은 약간 이렇게 무른 게 있어요. 그런 걸 넣으시면 안 되고 그렇지 않은 거를 넣으시면 정말 1년을 둬도 아무 이상이 없어요. 이렇게 하고 이렇게 꼭 마른 바짝 말려서 엄마들은 옛날에 보관했잖아요. 뭐 걸어놓고 담장 밑에 걸어놓고 이랬는데 그 아무리 환기가 잘 되고 통풍이 잘 되는 곳에 둬도 나중에는 다 썩더라고요. 근데 이렇게 해가지고서 김치 냉장고에다가
보관하시고 고기 구워 먹을 때나 뭐 김치 좀 담글 때 쓰면은 아주 향도 나가지 않아서 아주 좋습니다. 냉장고에다가 마늘을 쪄서 보관하는 것보다 이렇게 보관하면은 1년 내내 생마늘을 먹을 수 있고 향도 나가지 않아서 더 맛있는 반찬을 만들 수 있을 것 같아요.